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강원도 천안에 나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한탄강 어버님을 만나서 한탄강에 가서 설치해 놓는 통발을 겨울에 걷으면 어떤 어종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어종들을 소개시켜드리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밌을 것 같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여기 바로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탄강 정여러분입니다. 아 오늘 기대가 됩니다. 통발 설치한 지 며칠 정도 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조금 냅뒀어요. 좀 지금 겨울이라서 안 죽어요. 그래서 조금 모아둔다고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며칠 뒀는데 오늘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이거 해병대처럼 또 이거 고무보트 타고 그 마지막 그거 한 번만 가볼까요? 그러면 한탄강 하늘다리로 가시죠! 야 여러분들 가기 전에 잠깐 보자면 이게 또 어부님 개인 어창인데 와 대박! 이쁘죠? 진짜 이쁘다. 와 여러분들 이거 쏘가리거든요. 와 자 여러분 와 진짜 멋있죠. 이게 저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종이면서도 맛도 좋고 최고 어종이라고 불릴만한 친구입니다. 전 장어보다 쏘가리가 더 좋더라고요. 와 이게 지느러미부터 해서 굉장히 멋있죠. 제발 이 쏘가리가 대물 쏘가리가 오늘 통발에 들어오길.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부님께서 지금 자물쇠 풀고 계시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어업 활동을 하는데 이제 어업 같은 경우는 진짜 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많이 잡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많이 잡아야 좋은 거예요. 어부님은 이게 어업이기 때문에.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보인다 보인다. 왼쪽에 야 멋있다. 아, 저 화살표처럼 돼 있네. 삼각망. 여기 삼각망. 네. 와 절경 봐. 와 여러분 여기가 바로 유네스코로 지정된 곳입니다. 자 이제 이 보트를 끌고 갑니다. 야 저기가 하늘다리라고 하는데 저기에서 구경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맨날 이게 어업하실 때 저기서 위에서 구경하신다고 하네요. 와 이거 손님 맞이용 의자까지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어요. 와. 와 진짜 비주얼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올 때마다 사실 기운을 받아가는 느낌? 아 좋은 곳입니다 진짜. 야, 자 여러분들 한 20분을 패들링 해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통발이고요. 여기가 이번에 새로 설치하신 거라면서요. 네 이거는 옮겨놓은 거예요. 맨 위로. 아 맨 위로.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어깨 펌핑 됐어. 오 왜 미역이냐. 아 미역인 줄 알았어. 야 드디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게 힘들었지 내려가면서 이제 통발 확인 다 할 거고요.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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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별로 없어요. 아 있긴 있어요? 있어요 돌고기. 자 첫 번째 통발은 어떤 어종이 나올지. 아이고 아이고. 야, 오, 근데 엄청 크다. 이게 바로 돌고기라는 친구인데요. 말 그대로 돌 밑에서 잘 숨어 있고 거기서 이제 동면도 취하고 먹이 활동도 하는 친구들입니다. 주둥이가 좀 길죠. 야,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데 굉장히 맛있는 어종인데 우선은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차, 차. 오늘따라 무겁다. 네, 딱 봐도 되게 묵직해 보여요. 과연 이번 통발에는 어떤 친구가 나올지. 옮겨야겠다. 아. 여기는 상류는 안 나오네요.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 정도 나오면 좀 그렇네. 과연 돌고기 한 마리. 오 새로운 어종이 나왔어요. 새로운 어종 과연 어떤 어종이 있을지. 알아. 오, 야, 오! 좀 귀한 어종이에요. 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퉁가리. 퉁가리, 와.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퉁가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염이 굉장히 크게 발달되어 있고, 약간 맥이랑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가 이게 거의 다 큰, 이게 바로 퉁가리라고 하는 민물 어종입니다. 와, 근데 잘 보면은 약간 도롱뇽이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요.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이야 지느러미도 이쁘고.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이거 물에 넣으면 되게 아유 따시 약간. 지금 굉장히 수고한 거에 비해서 안 나와서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아유 슬프다. 조금 쉬었다가 내려가면서 삼각망 있나요? 삼각망에서 진짜 한 20배 나올 거예요. 20배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
이제 삼각망 이제 보러 가는데, 아이고 레버팅이다. 잠깐만. 급류를 타고 내려갑니다. 여기는 바로 한탄강이에요. 드디어 이제 기대주인 바로 삼각망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구름다리 아래에 있는 곳인데, 저기 걸어가신다. 와, 손 흔들어준다. 이거 보시고 혹시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아, 이거 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누가 손 흔든 거죠? 와, 이렇게 진짜 있다. 벌써 한 마리 보여요. 벌써 한 마리 보여요? 네. 그러면은, 아, 좀 느낌이 좋습니다. 우와, 뭐야? 어디 있죠? 여기요. 이게 얼음치예요. 와, 그러네. 네, 와, 이거 바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지금 천연기념물이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이거는 바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음치 한 마리 방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와, 진짜 얼음치가 이렇게 많이 커지는구나. 자, 이게 바로 천연기념물 얼음치입니다. 지금 사이즈가 꽤나 큰 친구가 나왔는데, 좀 비싸게 생긴 친구들은 뭐 참마자라든지 모래무지가 있는데, 예, 꼬리라든지 지느러미 이런 거 보시면서 좀 차이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풀어줄게요. 잘 살아라. 갈견인가? 끄리도 나왔네. 야, 끄리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는 좀 작은 사이즈인데, 한 40cm까지도 커지는 어종인데, 민물 어종 중에서 좀 육식성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피레미도 많아요. 야, 피레미가 작다고 무시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피레미입니다. 정말 크죠? 이렇게 눈 보면은 약간 붉은색 부분이 딱 두드러지게 보이죠? 이게 피레미의 큰 특징이에요. 이거 누치죠? 이거는? 와, 그리고 누치라는 민물고기도 또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물고기들 참 아름다운 친구들이 참 많아요. 두 번째 강망. 와, 여기도 많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아, 여기가 끝에고 저쪽이 유도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아, 그리고 네, 여기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라고 있는데, 네, 거기가 수조가 있어요. 거기에도 좀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아, 어종별로 좀 해서 거기다가 살려가지고. 와, 이거 누구지? 너 그 친구 아니에요? 모래무지. 아, 모래무지예요? 굉장히 헷갈렸는데 모래무지도 나왔고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작은 친구가 커지면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는 바닥을 청소해주는 모래무지라고 하는 민물고기입니다. 굉장히 길쭉길쭉하게 생겼죠? 이제 잡고기라고 보통 많이 불려서 드시는 분들은 매운탕에 많이 더 드시더라고요. 자, 우선 이 친구도 나왔네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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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많아 보이는데? 와, 뭐야, 엄청 커지. 아, 얼음치 또 나왔다. 우와. 와, 만선이다. 와, 여기는 좀 큰 아이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와, 우와. 뭐야, 진짜 이거 대물이다. 잠깐만, 얼음치 먼저 풀어줄게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바로 가버려, 얼음치. 자, 우와. 와, 얘 진짜 얼음치 대물어 오물었지. 멋있어, 가라잉. 아, 얼음치가 세 마리 있었어요. 얼음치 풍년이구만. 와, 붕어 이거 30 정도 되는 붕어가 나왔는데요. 와, 얘도 깨붕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아, 이건 저도 들은 건데 여기에 이게 점이 많으면 깨붕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다른 친구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가 좀 상처가 좀 있네요. 이게 뭐야 얘? 누치. 누치. 누치를 봤네. 아무도 줘도 안 먹는다는 누치인데. 자, 이게 바로 누치입니다. 이게 크면은 진짜 50cm까지도 충분히 커지는 친구인데 저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잡은 친구들인데 제가 이걸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피레미는 눈이 이렇게 빨간데 갈견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피레미가 뭘까요? 바로 위에 있는 친구입니다. 피레미는 눈 위에 빨간 발색이 뜨고요. 갈견이는 눈 위에 땡글땡글 더 크고 빨간 반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부님께서 완전 처음 하는 포인트여서 조금
좀 아쉬워하고 계세요. 자, 그래도 오늘 잡은 걸로 의미 있게 지질공원 가가지고 한번 기증도 하고 거기 있는 뱀물고기 엄청 많다고 하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바로 옆에서 잡은 거. 자, 바로 들어갑니다. 아, 이 옆면이 잠겼네. 이런 젠장. 아, 저 이런 데 처음 와봐요. 좋죠. 예? 네? 아직 몰라요. 지금 나와가지고. 우와. 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거라서 사실은 이렇게 큰 걸 넣으면 저 이제 더 컨셉이. 일단은 여기 작은 나온 게 이거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약간 물맛 때문에, 온도맛 때문에 해야 돼서. 야, 진짜. 자, 여러분들 지금 지질공원 갔다가 기증하고 이제 복귀하는 길입니다. 야,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우리 어부님께서 조금 아쉽다고 해가지고 또 많은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 화적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자, 어부님이 해병대에 나와가지고 그런지 진짜 고무부트를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혼자 드는 게 훨씬 편하시대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도와드린다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제 망 하나만 딱 걷어볼 건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지 않아요? 약간 버섯이 혼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달팽이 같아요. 가시죠! 가시죠! 요즘에 어부님이 요즘 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같이 가시죠! 가시죠! 아, 여러분 여기가 진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들? 좀 아름답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어부님도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어업행위 하는 거는 이제 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이 잡힐수록 좋은 겁니다. 100마리 200마리 잡혀라. 아, 이게 딱 보이네.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통발이 있네. 근데 이런 거 말고 삼각망이라고 그거 보러 갈 거예요. 오, 여기 있다. 와, 와, 이게 대박이다. 여기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풍경도 너무 이쁘고 주상절리. 여러분들 이게 주상절리라고 하는 절경입니다. 절경. 왜요? 오, 뭐야? 오, 뭐야? 와, 꽉 찼다. 와, 이거 물고기 이거 못 들고 가겠는데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 앞에 있는 건 다 잊어주십시오. 어부님이 일부러 없는 곳에 설치 그냥 하신 거고요. 어부님은 약간 이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원래. 대박이다.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 우선 제일 없어 보이는 통발 먼저 해보신다고 합니다. 그러지 마라. 와, 오, 대박 사건. 짜란. 메기 드세요. 진짜요? 네. 메기가 들어오다니. 와, 대박. 좀 새로운 오종이 나왔습니다. 오, 동사리. 이야. 자, 약간 가물치 체형이고 우리나라 한국 고유종이잖아요 또. 와, 멋있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민물악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메기가 지금 3마리가 나왔어요. 작아서 살려줘요. 어? 아, 진짜요? 오, 이거는 작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비늘 없고 굉장히 맛있어서 옛날부터 많이 먹었던 바로 메기까지. 야, 여기는 진짜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새로운 어종입니다. 바로 납자루라고 하는 친구인데 납자루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자, 납자루 중에서는 보호종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보호종인 묵납자루라는 그런 친구들 나오지 않아서 친구도 저는 넣어놓고. 와, 대박이죠. 이거 하나는 보고 냅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터지면 손질을. 아, 어차피 손질을 못해서. 자, 그리고 하나 더. 와, 어마무시하다. 진짜 제가 아까 말했던 100마리 200마리 그거네. 와, 못 들어. 야, 대박 사건. 굉장히 토실토실한 친구들이 엄청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아, 우와, 이거 생각보다 진짜 무겁다. 우와, 100마리 쳤다. 우와, 꽉 찼어. 더 있어요. 대박 사건. 메기도 엄청 나왔고. 대박.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어부입니다. 와, 참게도 나왔습니다. 민물에서 살아가는 참게죠. 자, 우선은 분류는 조금 이따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피레미, 갈견이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모래무지도 중간중간 껴있습니다.
네, 어머님 혹시 여기 며칠 정도 드신 거예요? 이거 한 10일 정도 넘은 거 같아요. 아, 한 열흘 정도.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빼면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살짝 보기만 할게요. 와! 개구리. 에? 개구리. 개구리. 아, 여기 개구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 우와, 여기 보면은 북방산 개구리랑 옴개구리랑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뺄까요? 야, 개구리, 여기 개구리, 여기는 개구리만 들어가 있어. 개구리 한 네다섯 마리?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와, 얘네가 지금 배에 알이 가득 찬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장생이야.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라. 아이고, 이렇게 못해. 개구리들은 보통 동면을 하고 봄에 산란을 하는데, 좀 이른 친구들은 뭐 2월에서 3월 사이 하고, 늦은 아이들은 뭐 4월쯤에 많이 합니다. 들어가라. 와, 쏘가리 나왔다. 와,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쏘가리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보고 싶다 했었는데, 근데 금지체장이 있어서 얘는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엄마 모셔와. 그리고 참개도 이게 금지체장이 있는데, 좀 작아 보이는 친구들은 더도 말고 제지도 말고 바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라. 자,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한탄강입니다. 이제 복귀해서 간단하게 어죽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어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했으니까 가시죠. 어머님 시그니처요? 어우, 잘하시네. 야, 자, 여러분들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 장어 통발을 좀 만드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제 얼굴 만나고 하면은 좀 얼굴 붉힐 수도 있고 불법적인 거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야, 이게 뭐죠? 이게 어탕 죽인가요? 이게 지금 어죽? 어탕 국수를 한 것 같아요. 아, 어머니 그냥 국수. 와, 한입 먹어볼게요, 여러분. 와, 진짜 맛있다. 이거 판매하세요? 네. 어죽은 먹어봤지만 어떤 것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우선은 이게 확실히 요리를 잘한 것도 있지만 신선도가 굉장히 좋아요. 물고기가 겨울에 잡은 것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살코기가 딱 먹으면 무조건 밥 말아야 되는 그런 맛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연도에는 한번 꼭 겨울에 어죽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지 추천드리겠습니다.